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20살입니다. 20살에 다시 20살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구입해서 먹는 과자는 무엇인가요? 저는 뽀또, 오징어 땅콩, 포테토칩, 감자류 약간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홈런볼 얼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첫 번째 과자가 왔습니다. 포테토칩 육개장 사발면 맛.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부터. 제가 공복이라. 이상하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일반적인 포테토칩 같은데, 감자칩 같은데 라고 느끼는데 많이 먹으면 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감자칩 먹고 육개장 스프 이렇게 털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별로 사 먹고 싶지 않습니다. 뜯다가 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그냥 반만 넣고 부셔 먹는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싫어. 이거 어떡하지? 고로케 땅콩이래요. 으아! 첫 이미지가 이렇게 막 팍 땡기진 않습니다.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일단 냄새, 오! 와, 냄새 진짜 좋은데? 와, 이거 냄새가 일단, 냄새 진짜 좋아요. 약간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 수 있는 땅콩 향조라고 굉장히 딱딱하고 진짜 이빨 날라갈 것 같은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 사라진 것 같은데 뭔가 그거의 재림 같은 느낌입니다. 모양은 치즈볼가 생겼어요. 치즈볼. 신기한 맛이에요. 냄새에 느껴지는 그 기대하는 맛을 1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약간 그 오징어 땅콩 있으면 오징어 땅콩 이제 그 겉에가 되게 짭짤하잖아요. 쟤는 그 겉에가 약간 매운 오돌도돌한 애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땅콩이랑 만나는 느낌? 어쨌든 그 아이는 냄새랑 좀 다른 맛, 그런 느낌을 드셔보고 싶으면 한번 꼭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게랑이고요. 청양고추 맛! 오, 얘는 좀 땡긴다. 청양고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맛 칼칼하게 매운 청양고추 맛. 오! 우와! 와 짱 신기하다. 이걸 딱 열면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소년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나이 또래는 딱 열면 옛날 어머니가 고추 말려가지고 그 빨간 고추 말린 걸 이렇게 포대자루를 탁 내려놓을 때 탁 나는 그 냄새 있어요. 진짜 아 그 약간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근데 맛 색깔은 그냥 되게 오히려 연하네요. 맵다 이거. 맵고 이거는 매력 있어요. 맛있어요.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매운 걸 아예 못 먹는 분들은 땀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분 별로 안 나쁜 매운맛인데 꽃게랑이 저렇게 콜라보를 되게 잘하네.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먹으면 약간 맥주 안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운 거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헛개로 깨초코? 진짜 특이하다 이거. 헛개로 깨초코. 그러니까 헛개로 깨라는 것 같아요. 헛개로 술을 깨라. 확실해요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맛이냐면 초코 우유보다는 뭔가 약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헛개의 맛은 안 나고 우유급식이 나왔어. 나는 흰 우유를 먹기 싫어. 내 잘 사는 친구가 제티라고 초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먹는데 얘가 두 개 싸웠는데 지가 진하게 먹으려고 한 개 반을 넣었어. 근데 내가 그 반만 얻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느낌. 제티 친구 거 남은 거 판 느낌? 헛개술을 잘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인데 봄이 덮밥 맛이래요. 생선 덮밥 같은 맛이겠죠? 냄새는 생선 냄새가 나요. 약간
생선 냄새가 나요 진짜. 약간 고등어 껍질 냄새? 아 진짜로 고등어 껍질만 벗겨진 상태에서 그 껍질을 맞는 냄새 정도? 우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도미 덮밥 맛이 나는 것 같아. 오, 난 도미 덮밥 안 먹었지만 도미 덮밥 먹으면 이 맛일 것 같아 진짜. 우와 춤만 나요. 약간 탄 거 잘 내는 것 같아요. 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생선 덮밥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제가 오늘 되게 비싼 음식 많이 먹네요. 도미 덮밥도 먹고 지금 랍스터를 먹네요. 랍스터 와사비 샌드. 이건 랍스터 아몬드. 자, 야무지게 뜯어서. 일단 저 요런 류의 과자 되게 좋아해요. 약간 롯데 샌드나 뽀또 막 크라운 산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탁 뜯었을 때 네 개가 들어있겠지? 여섯 개. 예상치 못한 행복. 얘는 약간 방구 냄새가 나. 와사비랑.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크에다가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비슷해요. 와사비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벌칙 당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랍스터 아몬드. 당연히 방구 냄새 난다. 오! 이건 약간 냄새에서 랍스터 냄새가 나요. 진짜. 오 맛있다 이거. 랍스터 맛 약간. 근데 랍스터 한 번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이유. 조금 그건 있어요. 약간 질린다. 약간 물려요. 와 이거 되게 힘든데요? 입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얘네들. 막 아까 보로케부터 막 지금 막 랍스터랑 막 와사비 청양고추 막 이런 데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끝난 거죠. 특이한 맛 순서대로 과자 순위를 매겨주세요. 예! 예 1등 도미덮밥 맛. 와 이거는 고등어 껍질의 향을 느끼고 싶고 그 맛을 느끼고 싶다. 요거 특이하고. 예! 왜냐면 진짜 모르겠어요 고로케. 예! 와사비와 방구 냄새 적절한 콜라보. 근데 되게 와사비를 잘 담은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아몬드랑 먹었을 때 진짜 랍스터의 맛이 좀 느껴졌어요. 육개장 사발면. 얘는 그거 부셔먹는 느낌이었어. 마지막 얘인데 왜 특이한 게 꼴등이냐면 얘는 그냥 요 느낌이 좀 났어요. 그냥 이렇게 딱 봉지 받았을 때 그냥 이런 맛이겠지 한 맛이 좀 났어요. 마지막으로 1위한 과자의 맛을 노래로 표현해주세요. 네. 네. 줄어요? 네. 자, 도미덮밥 맛을 노래로. 감자칩에서 익숙한 향기가 엄마가 해주시던 고등어 껍질 냄새가 신기하다. 엄마의 고등어 껍질 맛을 맛보고 싶다면 도미덮밥 맛 감자칩을 드셔보세요. 역시 가수 스무살. 네. 자 이로써 지금 특이한 과자류의 리뷰를 마쳤는데 처음 하는 리뷰여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좀 여러가지 컨텐츠로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찬란한 스무살처럼.